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 거주주택이 뭔지, 비조정지역일 때 구입한 주택도 2년 거주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요건까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거주주택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 거주, 여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 거주주택은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주택만 거주주택인 거냐? 지금 살고 있지 않으면 거주주택이 아니어서 집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거냐? 이걸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임대사업자에 있어서 거주주택이라는 건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또는 지금 살고 있진 않지만 과거에 살았던 집, 자, 그 집 중에서 주택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으로서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 주택, 이런 것들은 거주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주택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또 어떤 걸 물어보시냐면 내가 그 주택을 샀을 때는 그 지역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비조정 지역일 때 구입한 주택인데 그러한 집도 거주주택이 되려면 2년 거주가 필요한 건가요? 비조정 지역은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인데, 이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제 이것도 설명드릴 텐데요. 자, 먼저 사례로 이 거주주택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이란 지금 그림 보시면 어느 세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3개 주택이 있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주택A 하나가 있습니다. 이 주택A를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걸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첫 번째, 현재 주택A에서 2년 이상 살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살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2년 이상 살았거나, 세 번째, 지금 또는 과거에 거주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살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그런데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했거나, 상생임대주택이 되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2년 거주한 걸로 봐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의 요건이 되면 거주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게 이 거주기간은 통산이에요. 통산 뜻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좀 띄엄띄엄 있는 거죠. 1년 살다가 다른 데 살다가 다시 1년 살고 이랬다거나, 아니면 뭐 3개월 살다가 다른 데 갔다가 또 다시 와서 6개월 살았다거나, 이렇게 중간에 띄엄띄엄 살아도 그 살았던 기간을 다 더해가지고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판정합니다. 어쨌든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번 세대는 살고 있는 집이 자가주택이 아닙니다. 본인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서 전세나 월세로 임대로 거주하고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은 모두 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 3개 중에서 어느 하나의 주택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되고 나서 이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자진말소나 자동말소 이후에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주택으로서 양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사례는 저와 상담했던 분이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이제 그분께서 본인 사례를 좀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 한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영상 만들게 됐고요. 또 이게 생각보다 뭐 제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되게 쉬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생각보다 이런 경우도 많이 혼동스러워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그거 있잖아요. 거주주택은 최소한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은 거주하라고 했는데 자, 이 경우에 그 주택을 구입할 때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비조정 지역일 때 주택을 취득했는데 그때에도 이렇게 거주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꼭 2년 거주를 해야 하는 거냐? 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 1호에 그 거주주택의 요건이 있잖아요. 보시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주택을 구입할 때 비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가 필요 없다라는 게 있다면 필요 없겠지만 그게 없으니까 취득할 때 비조정지역이었어도 거주주택으로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반드시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거주주택 비과세가 아니라면 그냥 1주택 비과세라면 그때는 비조정지역일 때 구입한 거니까 그때는 2년 보유가 되겠죠. 하지만 거주주택일 때는 반드시 2년 거주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도 꼭 주의하셔가지고 임대사업자분들이 거주주택을 팔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받을 때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정말 본인 판단으로 비과세 되겠지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어찌 보면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재테크에 실수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